암의 그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치료식을 놓친 걸까요? 일단 암은 네. 원래는 증상이 없는 게암 특징이잖아요. 암은. 그렇기 때문에 암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할 때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사기 말기로 가서 치료가 이미 늦었다. 아, 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암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렇게 암은 압박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암은 이게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을 크면서 눌러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관들도 그 압박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장기들이 있고 폐라든지 뭐 유방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웬만큼 커지더라도 잘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췌장이나 담관이나 이런 데는 담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커져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각 증상은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자각 증상은 절대 이게 말기라든지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많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꼭 생각할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다음 치료를. 근데 그러다 보면 자각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벌써 커져 나오면서 뭔가 주변을 눌러서 자각현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조금만 방치하면은 이거는 전이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전이가 가면은 그만큼 더 늦어지고 치료가 안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각현상이 나타나면 첫째로 생각하기에 빨리 서둘러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되면은 잘못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사람이 냉정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허겁지겁 그쵸. 하다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의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몸 안에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이 덩어리 커지니까 뭐 장기를 압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통증 이런 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통증. 통증이, 암은 암성 통증이란 말을 쓰잖아요. 처음에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눌러요. 이게 커지면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 누르는 통증이 나중에는 가장 힘든 통증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그 복강 안에 있는 이런 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찌르는 통증은 잘못 느끼고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암은 덩어리가 커지니까 나중에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졌을 때 오는 이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장기마다 있잖아요. 기관지를 눌렀다 그러면은 어때요? 막아가지고 폐렴 같은 거 오겠죠? 그러면은 숨이 차고 가래가 막 몽땅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넘어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각증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암은 항상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그만 장기들, 담관 이야기했잖아요. 담관은 조그만큼은 담관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쓸개물 못 내려가니까 황달오고, 그 다음에 막 틀고 아픈 통증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위 부분에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위를 누르면은 뭔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봤더니 오 이게 뭐 암이었어 이런 거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암 같은 경우에 소화불량 정도밖에 증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또 하면, 아, 원인 모르게 살이 빠져. 그런데 속이 좀 쓰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벌써 엄청 커져 있어. 얘는 근데 그렇게 사소한, 커져 있어서 사소한 증상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암이 힘든 거고. 그래서 암이 항상
조기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종합검진. 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꼭 암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네? 소화제를 막 먹다가 그렇죠.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네? 이렇게 참다가 이제 병원 가서 검진했더니 알고 보니 암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암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소금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읽었던 그 일본인이 쓴 그 암 그 어떻게 보면 치료 그 책에서는 이제 무염이나 저염식을 한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리뷰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소금을 오히려 챙겨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았었더라고요.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그 어떤 이런 그 소금이라 이런 부분들 워낙 막 이론들이 네. 다양하고 네. 이러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네. 소금은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금은 특히 위암이 있잖아요. 네. 위암 환자들은 염증에 의해서 그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오는 게 짠 거예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나트륨이 우리 위 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암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우리가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됐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짱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세포 레벨에서 세포 안에는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해독 같은 거 청소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포 안에 물은 조절하는 게 나트륨하고 칼륨이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는 칼륨이 주 미네랄이에요.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주 미네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칼륨이 있잖아요. 칼륨은 세포 안에 잘 못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은 반대예요. 반대로 나트륨은 바깥으로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면 이거 교환하는 거, 네. 나트륨하고 칼륨을 바깥치기 하는 거, 여기에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이 안에 들어가면 세포 안이 탈수가 돼요.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칼륨이 들어가도 물을 끌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도 물을 끌고 들어가니까 세포 탈수를 막아주거든요. 그럼 암하고 이렇게 관련을 해서 보자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세포 탈수가 더우니까 세포 환경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암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칼륨이 반대거든요. 칼륨이. 칼륨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박사들이 많은 뭐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론을 만들어 놨겠지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나트륨은 크게 그렇게 암을 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위암뿐만 아니라 암 공통으로 해서 나트륨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